타이어 점검은 놓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럼 타이어 점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위해서는 적정 공기압을 알아야 하는데 운전석 옆 센터 필러 쪽에 공기압 정보가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점검하시면 됩니다. 타이어 정보는 알고 있나요? 타이어의 정보는 타이어 측면에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5/45R18이라고 적혀 있다면 245는 타이어 폭의 치수를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이고 45는 타이어 편평비, R은 타이어 구조인 레디얼 타이어의 약자, 18은 타이어 림경을 인치 단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타이어 마모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어가 마모되면 타이어 트레드 부에 타이어 마모 한도 표시 밴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타이어 트레드 부가 마모 한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모 한도 표시 밴드가 모든 트레드 부에 나타나기 전에 타이어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출고 시 장착된 순정 타이어와 동일한 속도 등급의 타이어를 장착해야 하는 것도 기억하세요.